구독자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못 버티겠다고요.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네, 첫 멘트 약간 좀 속았나요? 근데 저 보호망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그로 끌려고 한 건 아니고요. 좀 연기 대단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 보호망 초반에 심각하게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건 제가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엄청난 문의로 저 보호망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지금도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이죠. 월, 화, 수, 목. 단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설계하는 팀장들, 저희 조직원들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고 심사도 하고 있고 설계, 상담 뭐든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엄청난 계약과 문의 폭주로 자칫 잘못했다가는 가입이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 보호망 외에도 다른 설계사분한테 가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 보호망을 지지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때문에 24시간 끝까지 저 보호망이 설계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가입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8월달 막판 뒤집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단 4일간 오늘 이후니까 오늘도 저 보호망이 정상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월, 화, 수, 목 4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린이 보험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전에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20세나 24세 만기로 끝나신 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도 하고 있고 또한 가입 문의도 주고 있는데요. 다음 달 9월달부터는 15세까지만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보험료나 보장 내용 그리고 납입 면제 혜택을 전부 다 누리기 위해서는 이번 달 안으로 35세 전에 어린이 보험을 꼭꼭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운전자 보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9월달부터는 20년 갱신형이나 20년 만기로 끝나다 보니까 그 전에 80세나 90세 만기로 가입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단기나 종신보험인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이미 가입을 한 것 같아요. 그건 패스할게요. 네 번째로는 간호간병 입원을 딱 지금 이번 달까지는 D사나 S사 26만원, 31만원, 어린이 보험은 최대 43만원까지 간호간병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첫날부터 43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간호간병 입원일당이 이번 달까지다. 일단은 9월달부터는 보장이 축소가 되고 이미 벌써 중복가입은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알아서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재가급여예요. L사의 재가급여. 오로지 유일무일하게 90세까지만 보장이 되고 사망 시에는 책임준비금 또한 해지 환급금도 매우 높은 구성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L사의 재가급여 60세까지는 100만원, 61세에서는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9월달부터는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겹 경사로 여러 가지가 지금 보장이 축소가 이슈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호랑나비. 네. 전이암까지 국내 최초로 보장이 되고 암 진단 시에 6번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일단은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암 수술 시에는 체증형으로 25%씩 계속 체증형으로 최대 2배까지 보장이 된다는 내용. 마지막으로는 면책 감액 기간 없이 보장이 되고 일단은 누적을 안 보는 H화제 모두암 보험이 지금 일단은 8월달까지만 판매가 되고 9월달부터는 방문진단 그리고 기존의 암보험도 누적을 보고 C77이죠. 전이암 진단비가 3천만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너무 여섯 가지를 한 번에 쭉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눈 크게 귀 쫑긋 듣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 찐 구독자분이라면 8월 초부터 제가 입이 닳도록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 저 보호망 어저께 토요일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주고 가입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병은요. 이올날도
교회 갔다가 정상 출근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